이번에는 농심 레드포스 선수들에게 질문을 드릴 텐데요. 대기업 농심의 투자를 받아서 새롭게 창단했는데 창단 이후 가장 좋은 점 하나씩만 뽑는다면? 이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. 먼저 감독님부터 말씀해 주시죠. 아무래도 먹는 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게 일단 좋은 것 같네요. 다이어트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아, 괜찮습니다. 네, 그럼 옆에 계신 리치 선수도 어떤 게 장점인 것 같나요? 그냥 농심이라는 이름 자체가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답변 감사드리고요. 농심이 캐스파컵에서 준우승이라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어떤 부분 덕분에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는지, 현재 팀워크는 어느 정도로 올라왔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. 아무래도 캐스파컵 준우승을 하셨던 건 피넛 선수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하고요. 뭐 팀워크는 아직 많이 맞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냥 개개인 뭐 합류 그런 걸로 이제 좀 싸움이 잘 되는 것 같아서. 네, 답변 감사합니다. 그 다이나믹스도 화이팅 기다리고 있으셨을 것 같아요. 농심 레드포스도 화이팅 해주세요. 하나, 둘, 셋. 화이팅! 화이팅!